우리가 지금 내가 어른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몸은 어른. 몸은 정말 완벽한 어른. 마음과 생각은. 어르신이지, 어르신.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었는데 60으로 나왔대잖아. 그럼. 근데 몸은 진짜 완벽한 어른. 그런데 마음은 제가 볼 때 아직은 모르겠어, 잘. 아직은 모르겠어. 내가 어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다 그런 것 같아. 그 어른이 된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긍정하려고 하지 않잖아. 나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내가 처음 TV를 했을 때 내가 그 같이 하는 선배 연기자들한테 아유 선생님 거리면서 정말 깍듯하게 대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촬영장에 가보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야.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선생님 거리는 거야. 내가 어른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거리는 게 싫어. 저도 진짜 싫어. 그치? 네. 선생님 소리 들었지? 왜? 네. 벌써? 아, 저 조명팀들, 그치. 스태프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막 이러는데 근데 나 누나라고 그래 그냥. 나 선생님이라고 너한테 뭐 안 줄 거야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누나라고 치고. 글쎄 또 난 또 저렇게 얘기하는 게 또 내 스스로가 너무 또 뻔뻔한 것 같아. 선생님 그한테 이놈의 시작해 선생님이 뭐야? 오빠.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그만 둬. 누가 오빠라고 그래 형님. 그치? 그렇지? 형한테 오빠라고 하는 작가님이나 PD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 본데. 없나 보다. 없는 것 같아. 뭐가 아니, 문제야? 선배님은 좀 이렇게 아니 뭐가 문제인 게 아니라 선배님은 진중. 혜은이하고도 나하고도 사실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그냥 오빠 그러면 되는데 얘 꼭 선배님이라고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김태호 오빠는 오빠 오빠 막 하거든요. 근데 선배님은 되게 진중한 그 이미지가 있고 워낙 또 진중하신데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 돌매라고. 그러니까 저런 얘기 봐봐. 우리가 아는 김상중은 저런 얘기를 해주고. 아니 근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볼매가 아니라 나는 보레야. 아, 볼수록 애 같다. 내 형은 저 형은 저런 분이. 다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나한테 오빠라고 해 이제. 그냥 오늘 부로 그냥 그래. 상중이 오빠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오빠. 오빠가 좀. 저는 오빠. 오빠가 좀. 좋네 들은 거.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괜찮죠. 어떤 조사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언제 어른이 됐냐라고 이렇게 느끼냐 물었더니. 먹고 살 걱정할 때 라고 대답했대요. 요즘 대학생들이.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이전에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느꼈을 때가 나는 이제 목욕탕에를 갔는데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갔는데 뜨거운 게 아니라 시원함을 느낄 때. 아 시원하다. 이거 공감 가는 얘기. 어? 네, 아니 나 우리 어렸을 때 봐봐. 맞아, 탕에 맞아. 딱 들어가면 막 아버지나 막 어른들이 어? 맞아. 아 시원하다. 이해가 안 되잖아. 그쵸? 아마 지금의 아이들도 그럴 그 거야. 그 있잖아요. 그 세상에 믿을놈 없다고. 아버지한테 이게 뭐가 왜 시원하다. 이게 시원할까? 그런데 네. 어느 순간 내가 그 뜨거운 탕에 딱 들어가는데 이게 시원한 거야. 그때 나는 가만 있어보자. 나도 어른이 된 건가? 공감 가는 얘기. 이런 생각이 들었지. 또 하나 있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게. 목욕탕은 진짜 공감이야. 아니 어른들은 이상하게 한증막도 오래 버텨. 맞아. 잘 버티는 거. 피부가 뜨거워져. 눈에서. 내가 또 오기 전에 좀 준비한 게 있어. 이거 준비 오셨어요? 이게 고추 아니야. 그치? 고추에 털이 나기 시작했을 때. 고추에 털이 나기 시작했을 때. 나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준비했어. 이거. 그때 어른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거잖아. 친구들 중에 먼저 난 놈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여기가 먼저 거뭇해지는 느낌 있잖아. 네. 솜털 같은 게 쏙 나면 쉬기 봐라. 주름은 왠지 싸움을 잘해 보이거나. 왜냐면 또 어렸을 때는 빨리 맞아, 어른이 맞아, 되고 맞아. 싶어 하잖아. 중2 때. 근데 한 가지 또 딜레마에 빠진 거는 이제 그러고 나면 시작하면서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같이 못 가겠는 거야.
그렇지. 부끄러워서. 아, 창피해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듯 하면서도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랑 싸우나 가기가 싫은 거야. 맞아. 응? 그랬잖아. 아니, 형님 그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난 그 어른들처럼 이렇게 웨이브지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야. 웨이브지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야. 웨이브지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야. 뭐 봐? 저 형 호박전 아가씨 웨이브를 그렇게 부러워했던 건데 오늘 그 털에게 얘기를 하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참다 정말 웨이브에서 못 참겠네. 그러니까, 나는 형님 꿈이야. 우리 목표가 웨이브였거든. 자 봐요.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시간은 이제 아이를 위해서 저를 일단 배제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을 때. 그거는 진짜 엄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두 번째더라고요, 항상. 맞아. 그때는 이제 어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 이전에 네. 그 이전에도 아 나는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돼 가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고 내가 어른이구나를 애기 낳기 전에는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와이프가 어른 같아. 그러니까 애기가 아팠는데 여기다 이제 뭐 정맥이야 뭐야 이렇게 피 뽑는 거 하는데 응급실에서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자꾸 여러 군데를 막 찌르고 있으니까 애기는 기절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못 듣겠는 거야 막. 아 진짜 그 아빠들은요 그 딸 막 우는 소리 들으면 가요. 그러니까 엄마는 끝까지 버티더라고. 그런 거 보면 약간 존경심?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철수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죠. 어쨌든 제대로 된 어른이든 아니면 뭐 제대로 안 된 어른이든 소위 얘기하는 어른의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어른이 된다라는 거 사실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 조금 서글픈 게 아이들의 눈으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게 또 어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어른의 시각으로 아직은 순수한 아이의 시각이 남아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뭘 좀 가져왔거든요. 잠시만. 재밌겠다. 좋다. 자,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영어로 돼 있는데 자동차 한 대에 의해서 아래 숫자가 가려져 있잖아요. 저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뭘까를 맞추시면 됩니다. 와,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말이야.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네. 자, 나 왜 안 떠올리지? 벌써 다 한 건가요? 하셨어요? 했어. 하셨어요? 저 아직 못 했는데 잠깐만. 하셨어요? 네. 네. 왜 난 못 했는데 보지? 이상하네. 그러면은 경석이 형은 못 푸셨고. 난 지금 모르겠어. 아직. 그러면은 형님. 87 아니야? 87. 87. 87. 87. 87이요? 87. 네. 왜 87? 이게요. 87. 거꾸로 뒤집으면 거예요. 숫자를. 경석이 형은 저거를 16, 6, 68, 88, 98 이렇게 보니까 답이 도저히 안 나왔을 텐데 거꾸로 뒤집으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난 이제 어른이에요 그러면? 경석이 형 같은 경우 혼자 어른이에요? 혼자 어른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뭔가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걸 활용해서 숫자적인 연관이나 수식을 통해서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본다는 거죠. 잠깐만, 저 60만인데 이거 한번 가봅시다 또. 아, 나 숫자 너무 싫어.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 4개하고 뒤에 있는 숫자 하나의 연관성을 찾으셔서 맨 마지막에 2889에는 뭐에 들어갈 거 맞추시면 돼요. 힌트는 이겁니다. 아이의 시각으로. 아이의 시각으로 06040 354. 처음부터 졸업 안 했지, 솔직히. 잔디깔 학지 졸업. 내가 그때는 1학년 다닌 거잖아. 상관없는 거래잖아. 1학년 다닌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PD들이 성형석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시 잡아야 돼.
나는 0. 0. 혜윤 씨? 1? 나도 그냥 찍어. 뉘앙스가 그냥 3541. 1. 네. 나는 솔직히 못 풀겠어. 원칙은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어. 저기요. 저기요. 네. 5입니다. 5. 네. 5입니다. 5. 5? 네. 왜? 잠깐만. 오라는 걸 알고 잠깐만 더 풀어볼게. 미안해. 그걸 온 거 알고 풀어볼게. 잠깐만. 온 거 알아도 왜, 모르겠어. 야 진짜 궁금하다. 왜 오냐. 이게 오라고? 네. 오입니다. 이게 0이고 이게 0이야. 난 진짜 모르겠다. 아! 그럼 벌판. 찾았어요? 찾았다! 왜 오해? 대박! 야, 진짜 애들 정말 단순하네. 왜 오해? 동그라미. 와. 아, 왜 이렇게. 8809면 동그라미가 6개. 111은 동그라미가 빵개. 그러네. 대박이다. 8809니까 동그라미가 5개. 아, 이걸 어떻게 유치원생들이 풀어? 야, 이거 동그라미야. 쟤네들은 이거를 숫자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인지하는 거죠. 그림으로 인지하는. 재밌다. 우리는 뭔가를 풀고 해결해서 붙이려고 그러는데. 뇌생남 문제야, 뇌생남 문제. 야, 이게 재밌다. 형님. 내 생각 아니지? 형님, 왜 지금 감동 얻은 거야? 이렇게 오늘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슬퍼. 이런 게. 왜 또? 왜? 왜 또? 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른이구나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재밌다. 아, 뭔가 내가 좀 어렸을 때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저걸 봐야겠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심으로 막 맞아요. 돌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미 아니,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나 이 문제나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단순한 건 못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아,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어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